Oh!
맞추면 1점이잖아. 너무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놀이면 못 맞춰가지고 1점잖아.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들은 놀이지 마. 안 노려도 우리나라 선수들 거기 다 맞췄었잖아. 좀 늦어도 된단 말이야. 그거랑 그거랑은 상관이 좀 많았어. 아, 근데 그건 보인다니까. 그래야 니는 자세가 군더더기겠지. 니가 도중에 왜 생각을 많이 하냐. 근데 놀이면 It's something definitely as a starting pitcher. It's great to go out in offense and score some runs really early. You know, it makes it a lot more comfortable pitching. So, you know, I think all around just a great game. Just glad to be back and you know, and get a win. I think it's something that, you know, it represents really it's a team win. You know, but it feels good to be back. You know, kind of like I said, it's been a little bit. So, just glad to be back. No, I think it's just, you know, it's really the game of baseball and that's pitching. You know, you're going to give up runs. There's going to be things that don't go your way. It's how you respond to that. You know, you can't let it kind of continue to grow and stuff like that. You just kind of move on, turn the page, and go attack the next guy. It's really hot. You always wearing that? Yes. And you hot? I like to wear it because one, I just think it's comfortable, and then two, I think sweating, especially at the field, is very beneficial as an athlete to try and either whether it's flush out soreness or loosen up muscles. So I'd much rather be on the hot side than the cold side. Just thank you, as always. You know, your support means a lot. You know, we play hard on the field for you guys, so you know, thanks for bringing the energy. We really feel it, and hopefully we keep going. Thank you.
한 주에 좀 시작이 늦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뭔 때문에 그런 거잖아. 오늘 좀 브랜든이 앞에 너무 잘 던져주고 또 나머지 좀 불펜도 또 하던 대로 잘해서 기분 좋습니다. 최대한 많이 나가고 싶고 또 경기 수도 중요하지만 좀 많이 이니를 던져서 좀 지금 필승조나 많이 태연이도 그렇고 지강이나 병원이 많이 고생하는데 최대한 분담하고 또 형이나 선배로서 최대한 힘을 덜어주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좀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도와주세요. 안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일단 일요일날 마지막 게임을 치고 왔는데 그래도 연패로 안 이어지게 다시 승리를 할 수 있게 돼서 기분 좋습니다. 일단 송명희 선수한테 제가 작년부터 안타가 없었어가지고 이번에는 꼭 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이었고 일단 카운트가 몰렸었더라도 투볼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유향 카운트라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쳤던 게 이렇게 좋은 타구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님이 좀 콜을 늦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인필드 플라이가 안 될라나 하고 쳤는데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일단 혹시 몰라서 베이스를 밟고 이제 태그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다행히 포스아웃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날씨도 더워지는데 이제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남아주셔서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선수들끼리 좀 잘 준비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꼭 가을 야구 볼 수 있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겨서 좋습니다. 결승 홈런 쳐서 좋습니다. 홈런 이제 개인 커리어 하이는 물론 기분 좋은 일이지만 저는 홈런 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홈런에 대한 의식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뭐 오랜만에 홈런이 나왔지만 뭐 홈런이 안 나왔다고 그동안 홈런이 안 나왔다고 해서 뭐 자신감이 잃었거나 뭐 그랬던 건 없었고요. 그러니까 투볼 상황이었는데 변화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직구만 생각하고 자신 있게 수행을 했습니다. 네, 뭐 저 또한 제 홈런을 많이 기다리고 있고, 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홈런 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홈런에 대한 의식은 전혀 하지 않고, 네, 뭐 강한 타구를 날리려고 하다 보면은 뭐 좋은 또 타구가 나오고 홈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요, 이제 타자들이라면, 아니 뭐 투수도 마찬가지겠지만 타자들이라면 자기가 감이 좋은지 안 좋은지 느낌이 확실하게 딱 오기 때문에, 뭐 최근에 저도 감이 좋았고. 그래서 아까 뭐 이동현 선배님께서 해설을 하고 계시지만 이동현 선배님께 감이 온 것 같다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사실 저도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준영이한테 토스를 했더라면 그냥 깔끔한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제 눈앞에서 이제 주자가 멈춰버리니까 저도 모르게 주자를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네. 뭐 저 때문에 어지럽게 됐어요. 네, 날씨가 많이 이제 좀 더워지고 지금도 많이 더운데 앞으로 이제 또 시즌 절반이 조금 지난 시점인데 앞으로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